오늘은 장미꽃 토끼 야광 무드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불을 켰을 때 밝게 빛납니다. 무드등은 멋이나 분위기를 내기 위하여 켜는 등을 의미합니다. 어두울 때 사용하여 주변을 밝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작 시간은 약 10분에서 20분 소요됩니다. 제품 크기는 가로 85ml, 세로 85ml, 높이 110ml입니다. 제품 구성으로 크리스탈 구슬 9개, 야광 나비 구슬 4개, 우레탄 줄, 장미꽃 볼, 토끼 인형 검정 흰색, 돔구, LED 받침대 3구, EVA 원 스티커 2개, 얇은 양면 테이프 1개가 필요합니다. 개인 준비물로 송곳, 자, 가위, AA 건전지 3개가 필요합니다. 제작 방법 첫 번째로 우레탄 줄을 약 15cm씩 2개 잘라줍니다. 우레탄 줄은 50cm씩 잘라서 5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cm씩 자른 우레탄 줄을 3번 묶어줍니다. 한쪽을 3번 묶어준 다음 야광 나비 구슬과 크리스탈 구슬을 넣고 다른 한쪽을 3번 묶어줍니다. 묶어준 다음 가위로 잘라줍니다. 두 번째로 EVA 원 스티커에 우레탄 줄에 묶인 구슬들을 서로 교차시켜 붙여줍니다. 세 번째로 돔구 상단 중앙을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두 개의 EVA 원 스티커의 중앙에 맞추어 붙여줍니다. 네 번째로 우레탄 줄을 약 10cm 정도 자르고 장미꽃 볼에 묶어줍니다. 동구의 아래에서 위로 장미꽃 볼을 묶은 우레탄 줄을 구멍 사이로 올려 빼내줍니다. 남은 크리스탈 구슬을 넣고 매듭지어 고정시켜줍니다. 주의사항으로 AA 건전지 3개를 별도 준비하여 LED 받침대 3구에 넣어줍니다. 다섯 번째로 LED 받침대 3구에 얇은 양면 테이프를 약 1cm씩 잘라서 토끼 인형 검정색 흰색을 붙여줍니다. 여섯 번째로 LED 받침대 3구에 스위치 크기에 맞게 네모 모양으로 동구의 아랫부분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엘리디 받침대 3구의 스위치를 왼쪽으로 누르면 LED가 작동됩니다.